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13번째 경기입니다. 100번의 안정기 선수 안정기 선수는 별명이 쩡기라고 합니다. 네, 좀 애칭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어린 후배 선수들이 어떻게 별칭으로 불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또래도 뭐 박영구단은 박영, 최철한 구단은 째쩔. 박정상 해설위원도 쩡상이라고 불리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 또래들이 그냥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애칭이 아마 안정기 선수는 쩡기인 것 같고요. 네. 8강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기 선수를 보니까 멘탈을 조금 점수를 낮게 줬어요. 이게 선수들마다 본인을 채점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겸손하게 그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사실 안정기 선수는 이름 그대로 좀 바둑이 좀 안정적인 어딘가에 크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멘탈 스스로가 좀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하더라도 실력 자체가 형세 판단이나 끝내기나 감각이나 모든 면에서 고루 균형 잡힌 약점이 별로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8강 진출이 목표인 안정기 선수. 이번엔 이호승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풍의 핵 이호승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올 초에 보여줬던 아주 강렬한 인상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기자분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하고요. 본인 스스로 멘탈에는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멘탈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입단이 굉장히 늦었어요. 아마추어 시절에 아마대를 석권하고 다 재패하고 나서 프로에 입문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적이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쭉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호승 4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선수들을 이긴 걸 보아하니 아무래도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큰 승부에서 강자를 상대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호승 선수였습니다. 자, 30분의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